되는데 네. 조개가 네. 우리가 여기서 작업할 정도는 네. 할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 정도. 그 중에서도 찰개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전복 껍데기. 자,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빛깔이 사실 잘 말려진 전복 껍데기를 선별한 후 들쑥날쑥한 껍데기에 날을 다듬어 주는데 그 다음 작업하기 좋은 크기로 나누어 잘라줍니다. 어머, 점점 변신하고 있어요. 저희 한 30년 정도 됐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지, 열심히. 잘라놓은 껍데기의 안쪽 면을 먼저 갈아 오돌토돌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데 오, 말끔하다. 그 다음 앞면과 마찬가지로 뒷면도 군더더기 없이 다듬어줍니다. 자, 매끈해진 겉면 보이시나요? 어, 정말. 그치네요. 예. 궁녀들 뭐가 또 그렇게 신기하네. 아하, 정돈된 껍데기를 뜨거운 열이 나오는 기계에 밀어넣어 납작하게 펴주는데 자, 기대하시라. 어, 오, 은행잎처럼 납작해졌다. 기계를 받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분진이 묻어있는 껍데기를 기계에 넣고 세척한 후 광을 내주는데 주세요. 어, 저도 좀 보여줘요. 짜잔! 투박한 전복 껍데기가 고운빛 자개가 됐어요. 어, 예쁘다. 고급스럽죠? 자개를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 자개농 만들러 가요. 가가! 직접 만들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좋을까? 아무나 할 수 없을 텐데. 어, 조심! 그간은 우리 낮은 작업. 장인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25년 산대. 50년. 50년. 그때는 막 이게 참 좋았거든요. 젊음을 바쳐 반세기를 함께한 낮은 칠기. 장인의 손처럼 투박한 나뭇결을 길들여 옷과 황토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한층 견고해진 가구에 영롱한 자개 장식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 색을 입히는데요. 작업이 완성되기까지는 20-60공정을 거쳐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각 공정마다 정성을 다해 한땀 한땀 자개를 붙일 이렇게. 때마다 장인의 예술원도 더해져 더욱더 빛이 납니다. 아, 저렇게. 난 이건 나는 못. 어? 설마 침? 침은 왜 바르시는 이건 거예요? 이건 무슨 공정인가요? 저런 습도 조절도 되고 붙이는데 더 잘 붙어요. 네. 또 조절을 하고. 호기심만은 은혜 과감하게 도전. 와, 우리 은혜 잘한다. 은하는 아유 내 숨. 수련 되겠다. 마음 수련. 아, 이 침도 어디 제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네, 중요한 부분.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광을 내야지. 이제 광을 내야 빛이 나고. 네, 한참 닦아야겠네요. 어느 공정 하나도 손이 가지 않고는 그 영롱한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 아교 서말은 먹어야 비로소 낮은 기술자가 된다는 옛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과 혀까지 사용하는 장인들의 노력 때문에 천년의 빛 낮은 칠기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요?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기술 배우게 된 게 평생 이제 직업이 돼버립니다. 자개를 처음 알게 해준 아버지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김종량 장인. 최초로 만든 농이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요? 오, 궁금해요. 와, 정말 금강산이다. 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몇 개야? 12,000 금강산 맞네. 한편에 자리한 장안사까지 대단해요. 금강산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TV로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네요. 자개로. 농이 탄생이 된 게 한 30년 되죠. 꽃을 낳은 시기는 천년을 간다고 하죠. 예쁘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예술의 거리 그쵸? 인사동. 곳곳에 직접 만든 송예품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아니, 근데 자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자개로 장식한 손거울부터 빛깔 고운 반지까지. 어우, 정말 예쁘다. 거울도 있고요. 아, 작은 손거울들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개로 만든 액세서리 소품이에요. 직장인의 필수품 명함집부터 고풍스런 보석함까지. 자기로 나만의 소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인들과 아이 모두 자기의 매력에 흠뻑 빠졌나 봐요. 어? 근데 그 반지 누구 거예요? 남자친구 거. 재밌어요. 북녀들도 만들기에 도전. 이게 다 자기예요? 네.